명조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2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565년, 명가정 44년, 경상도 유생인 진사 김우갱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2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세번 일어나다. 명조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2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윤원영을 귀양보내라고 네번아래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귀양보내라고 두번 자자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의 참하관이 귀양보내라고 상소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접시록 31권 명종 20년 8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유생인 진사 김우갱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3일 정의세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명속 만조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4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윤원영을 귀양보내라고 세번 하려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귀양보내라고 두번 자자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조실호 31권 명종 20년 8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유생인 진사 김우갱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속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조실호 31권 명종 20년 8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청홍도 유생인 진사 박춘원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4일 무자네번째기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영평 부원거 윤계 영의정 이준경 좌의정 심통원 우의정 이이명이 동 서반 당상 이상과 함께 아래기를 신들이 보니 요즘 조정이 불안하고 삼사의 관원이 윤 원형의 일을 가지고 날마다 골증에 모이며 모든 관리들까지 이언일 소를 울려 대소 시료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가 없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신들은 참으로 옥제가 밀령하신 때에 다시 와서 번거움을 로 끼치는 것이 미안한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공론이 이미 났으니 말과 위언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사와 가사는 사체와 같지 않습니다. 가사는 토로 오뇌가 의리를 가려울 때가 있으나, 국가의 최통은 의리를 쓰는 삼, 주로 삼는 것이고, 공로는 곧 의리가 발동하는 것이니, 의리를 행하면 이는 그 속에 있는 것이므로, 사은이 그 사이에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속기 명쾌한 단안을 내리시어 조정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니 내 마음이 더욱 편치 않다. 병들의 뜻은 나더러 속기 공론을 따라 소유스러운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지만, 나의 생각은 신하가 임금이 편치 않은 것을 알면서 감히 번거롭게 논하니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전 영상은 이미 바직 시키고 오는 절리에 물러가 살게 하였으니, 이논형은 처음에는 흥인문박 시골 집에 있었고, 중간에는 교화의 농장에 있다가 다시 고향에 있는 종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는 모두 지난 날 오랫동안 노요하던 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돌이 문간으로 날아들고 화살이 뜰 안까지 날아오기도 했다. 그러므로 형적을 감추어 당나라 이인보가 평상을 가지고 옮겨 다니듯 일정한 거처가 없었으니 악한 짓을 저지른 해가 일처럼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다. 천도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니 소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찌 그치지 않겠는가. 이는 벌이 가볍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귀양을 보내야 하는가. 원은 대신은 후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정왕후의 동비인 처음으로도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어찌 사스로운 언행만을 생각하겠는가. 삼사가 물러나고 백관이 논획을 중지하면 나의 병은 저주로 나아질 것이다. 결코 따를 수 없으며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네번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접실 31번 행동이신년 8월 25일 기축 두 번째 에사 양사가 연원형을 귀양 보내라고 네번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귀양 보내라고 두번 차자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접실화 3 1건 명종 20년 8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속기 대관의 말을 따르라고 아뢰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예문관, 승문은 성경관, 교서관이 귀양보내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면접실화 3 1건 명종 20년 8월 2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승문은 판교, 박승임은 동반 육품 이상이 모두 참여했다. 상소하기라. 윤원영은 성품이 개팍하고 교활하여 흉악한 짓을 마구 하였으며 무도한 마음을 품고 임금을 없이 여기는 주의를 범하였으며 오랜 세월을 가까운 자리에 응거하여 임금의 세력이 날로 약해지고 인심이 날로 흩어져서 수백년 내려온 종사를 늙은 적신의 손에 상하게 하였으니 비록 목을 벤다 하더라도 어찌 조금이나마 신년의 분노를 통쾌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공론이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는 하여더라도국가의 영원한 운수가 참으로 여기에 힘입는 것이 있을 것인데, 상상께서 최우측의 적신을 옹호하고 공론을 저지하는 것이 이토록 극도에 이를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인정에 거슬리면 대중의 감정은 더욱 울분한 것이니, 안위의 기미가 조숙에 달려 있습니다. 신들이 서관의 반열에 있기는 하하지만 감히 직분에 벗어나는 짓이라고 혐의하여 임금이 주시는 누을 먹으면서 임금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는 모든 신하와 밖으로는 백성이 모두 그의 살을 섬이고 그의 배꼽을 태우고 자합니다. 인심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임금에게 원수가 된 뒤에는 아무리 임금이 필부가 되기를 원해도 될수 없는 것인데 함을 며 유원형처럼 악한 짓을 한 자이겠습니까? 중인의 노여움이 수화와 같아서 천부를 피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법을 굽혀 용서하시고, 아직껏 귀양 보내라는 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신인의 원망이 지난날보다 더욱 심하여져서 국가의 상망이, 상망이 오래지 않아 닥쳐올까 걱정이 됩니다. 신들은 오랫동안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망하여 가는 참화를 목도하고도, 원신의 마음을 거스리지 못하여 활개치고 날뛴 뒤에서라야 이 말씀드리니 신들의 죄도 또한 큽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들의 말을 심상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하늘까지 넘치는 화를 오히려 거치게 할수 있고 찬명을 영원토록 보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아니 전교하기라 지금 그대들의 상소를 보니 더욱 공론이 결렬하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원혼 대신은 경소를 귀양 보낼 수 없다. 유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8월 25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성 자심 등이 보구를 죽이라고 상소하니 답하였다. 지난번에 성균관을 비우기까지 하고서도 윤호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진나라에 소유스럽게 하는가. 지금 졸곡이 지났다고는 하나 애통한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우의 주의는 이미 결정하여 멀리 해외의 섬으로 귀양 보냈으니 삼으로 주의를 더줄 수는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면저시로 31권 명종이 10년 8월 25일 개축 여섯 번째 개사 경상도 유생인 김우갱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청홍도 유생인 진사 박준원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이때 영남의 선비가 실상 먼저 상경하여 서를 올리고 타도 선비에게 임원하였으므로 들은 차례대로 서울로 모였다. 앞에 온자가 가면 뒤에 온자가 이르름. 앞에 온자가 가면 뒤에 온자가 이르러. 노기를 뜨고 울분을 토하였는데 날마다 대궐밖에 가득하게 모였으므로 보기에 어지러웠으니 식견 있는 자는 모법시 걱정했다. 면조 7월 3 1권건 명종 20년 8월 25일 개최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에 큰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 7월 3 1권건 명종 20년 8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 좌의정 심태원, 우의정 이명이 백관을 거느리고 윤원영을 기양보내자고 네번아래었으나연어하지 않았다. 명절실 30일 건 명정 20년 8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상차하기를 윤원영을 기양보내자고 20일 동안에 80여 번이나 아래었으나 전하께서는 번번이 굳이 거절하시는 분부를 내리시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색을 드러내 보이시니 국과 종사의 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간사는 사람을 높이고 믿으며 언루를 막은 임금은 나라를 망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들이 성상의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줄 어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날마다 물러가 생각하라는 분부를 받고도 물러갈 줄 모르고 임금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야 말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선하께서는 윤원영이 양정과 혜택을 광범하게 점령하고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은 문제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당을 함부로 차지하고 죄짓고 도망간 주의 인의 주인 죄인 노릇을 한 것은 문제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장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문제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종하는 자들을 여기저기 배치해 놓고 끝없이 정, 징색한 것은 문제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안에서 교자를 단재를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어마의 처벌 태운 주의를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처벌 보내 이꼴 하게 한 죄를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관가의 땅을 지못들에 차지한 죄를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역적들과 결혼하여 임금을 잃고 원한을 풀어준 죄에는 용서할 수 없고 형의 물건을 빼앗아 천륜을 생각하지 않은 죄도 생각 용서할 수 없으며 형을 문밖에 세워놓고 종들이 종 같이 여겨 상면하지 않은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수를간음하여 침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도 용서할 수 없고 처벌 정시로 삼아 기강을 변역시킨 죄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자식을 죽여 물 속에 던져 철리를 꺼낸 죄도 용서할 수 없고 왕성과 혼인을 도모하여 불책한 마음을 품은 죄도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당초 빈궁을 간택할 때 종사의 중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후일의 계획만 생각하여 역당의 후예이며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우주를 바꿔가며 빈궁을 삼도록 도모하여 전화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당시 누군들 가슴 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흉악한 외사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신들이 임금을 위협하여 제어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신하의 주가 이에서 더할 수 없는 것이니 옛날 동탁, 환온 가사도, 한탁주 같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주의 악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부정하게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학대한 주의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륜을 괴미열한 주의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아니하며 멋대로 행동하고 임금을 핍박한 주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임금을 위협하여 견제한 주의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무슨 죄를 더 지어야 다스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원영의 죄는 임금을 여신여기고 무도한 죄로 다스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신들이 귀양보내라고 청하는 것은 훈구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거기서도 말감하여 파직시켜 전리에 퇴거하라는 까벼운 꾸질함으로 하늘까지 닿는 죄악에 해당시키려 하시니 간용이 어지 방자하지 아니하며 인심이 어찌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의지하고 고갱을 삼을자는 대신인데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신복을 삼을자는 시종인데 시종이 말하여도 따르지 아니하고 이목을 삼을자는 대간인데 대간이 말하여도 따르지 않으며 후설과 병피를 맡은 관음 및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사의 열거에 논하는데도 전하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모른 자신이 신들은 전하께서 고립하여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긴다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소인의 성품이란 끝이 없어 악한 일을 하여 못하는 짓이었고 나라가 쓰러지고 종사가 엎어진 후에야 그치는 것이니 이때가 되어서는 전하께서 죄해 주시고자 하더라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다시 충분히 생각하여 헌구의 공론을 따라서서하니 답하기를 매일 같이 논집 하는 일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파면에 시골 집에 퇴거하게 하였으니 국가에 해가 된다는 것은 모를 일이다. 참으로 따를 수 없으므로 유노하지 않는다.였다 세번 아리스나 유노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기양 보내라고 세번 아리스나 유노하지 않았 않았다. 예문관이 기양 보내라고 상차하였으나 유노하지 않았다. 명조 시월 31일 건 명종 20년 8월 2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상경관 진사 성자 심 등이 보호를 죽이라고 상사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 시월 31일 건 명종 20년 8월 2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청홍도 유생인 진사 박춘원 등이 보호를 죽이라고 상사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 시월 31일 건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첫 번째 개사 양사가 윤원영을 귀양보내라고 세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연절시록 3 1건명종이 10년 8월 27일 신묘 두 번째 개사 영의정 이준경 등이 백관을 거드리고 윤원영을 귀양보내라고 두번아래니 답하였다. 관작을 삭탈하고 방기 전리시키도록 하라 귀양보내는 것은 연호하지 않는다. 윤원영은 음흉하고 욕심이 많았다. 중종 말년에 인종이 동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장성하도록 아들을 두지 못하고 금상은 어려서 대군이 되었다. 인종은 외삼촌인 윤임이 윤원영 및그형 윤원로와 틈이 생겼는데 김안로가 권세를 써서 동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궁을 기울게 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윤원로 형제를 밖으로 내치도록 아래니. 대윤이 소윤이니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발단되었다. 윤원로가 패하자 윤원비어가 날로 비등하였는데 문정왕은 외신에게 의탁하여 스스로 튼튼히 하고자 하니 이기가 넌저시 윤원로 형제와 결합하였다. 인종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대신에게 중종의 적자는 나와 대군 뿐이니 내가 죽으면 대군이 대통을 이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인종이 승하자 대신히 금상을 맞아 저의하게 했다. 윤원영이 기회를 통타 화를 만들고자 하여 이기, 정순봉, 임백령, 허자, 김광준 등과 함께 몰래 모의하여 말을 만들기를 유관, 유인숙, 유인임 등이 모반하여 주상을 폐하고 계린군 이유를 세우려고 한다 하고 또 봉성군 이완을 세우려고도 한다 하여 마침내 문정왕후에게 고하자 밀지를 내려 큰 옥설을 일으켰으니 일시의 선비들이 화를 면한 자가 더 물었다. 결국 위사 공신에 책록되었는데 공론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한간의 의논이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르자가 있으이 역당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런 말미 아마 도로에서도 두려워서 바로 보지 못하니 윤원영의 세도가 크게 떨쳐졌다. 또 윤원로가 권력을 다툴까 두려워하여 유사에게 논제하도록 사주하여 결국 사사하게 하였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 끝을 담아는 일이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서울에 12여 채나 되는 커다란 저택이 있고 그 속에는 재화가 가득했으며 의복과 거마를 참난되게 대내와 같이 하였다. 또철을해졌고첩 난정을 철호 삼아 매우 사랑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따랐으니 뇌물을 받고 약탈한 일도 그첩이 부추킨 것이 많았다. 생살권을 쥐고 20년 간이나 살림이 부담을 삼킨 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때 대사관 박순이 양사와 의논하여 합계한 것이다. 그러나 윤원영을 죄이주자고 청하는 것이 미진한 점이 있으니 즉. 윤원로의 죄는 오로지 윤원로의 공에 있는데, 그 공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범범이그 죄를 논하였으며, 을사사와의 연루된 사람과 구혼한 것으로, 윤원영의 죄목을 삼게까지 했는데, 대가는 이 말은 충정에서 난 말이 아니고, 일국의 공론도 아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수십 년간 전제하였는데도 조정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그 죄를 대놓고 지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형각한 짓을 제멋대로 하게하여 나라가 그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권세가 제거된 뒤에서야 비로소 노나이스는 너무 늦었다. 이 또한 1 4년 이후 사기가 꺾이고 인심이 휩쓸려서 화복을 생각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다. 윤 원형이 쫓겨난 뒤에 지방의 한 백성이 한쪽 팔만 들고서 노래하고 춤추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다 파기를. 윤 원형은 국가의 해를 끼친 놈인데 지금 쫓겨났네요. 좋지 않네요. 백성의 해를 제거했으니 그래서 깊어서 춤추는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한쪽 팔만 들고 추는 이유를 물으니 다 파기를. 지금 윤 원형은 쫓겨났으나 또한윤 원형이 남아 있으니. 모두 만약 제거된다면 양팔을 들고 춤을 출 것이다 하였으니 바로 심통원을 가리킨 말이다. 백승길 똑똑한. 면접실 31건 명종 20년 8월 27일 신명 세 번째 계사 정원이 속기 대관의 말을 따르라고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홍문관도 귀양 보내라고 두번 차자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절 싫로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2천근수 예가 종춘을 거느리고 윤원영을 귀양보내려고 장수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절 싫로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란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명분과 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실과 첩실은 분별이 엄중하며 명호가 한번 정화해지면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비천과준비의 예절이 한번 뒤바뀌게 되면 기강을 세울 수 없어 끝내는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윤원영의 첩은 관비소생인데 윤원영이 자기에게 고혹된 것을 믿고서 적실 자리를 빼앗을 계책을 세워 온갖 방법으로 참소하여 윤원영으로 하여금 정처를 내쳤고 자기를 올려 부인을 삼게 하여 우리 조정이 200년 동안 유지하고 구축해온 명분과 이륜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였으니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면 삼강오륜이 이로부터 질서를 잃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인, 첩을 도로 거두어 정처와 첩실의 명분을 바로 소서 그리고 전년사 별제 황대임은 자기의 식이 본래 배알이 병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동궁 비인을 간택할 당시, 음융하고 간산 윤원영의 계략을 순순히 따라, 는지시 서로 모의하여 병이 있는 것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주까지 고쳐가며 속여, 선에 들게 하여 사람들이 몹시 분개하고 있으니, 귀양 보내어 그 주위를 징계하소서. 봉상시 정 안함은 역당에 관여한 사람으로 훈작을 삭탈당하고 귀양가 었는데 건강과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었고 심지어 죄를 씻고 다시 조정의 반열에 끼었으니 후일의 패단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지 시키고 다시 사용하지 마소서. 아남은 윤 원형과 혼인을 맺어 발신을 도모했으므로 원래 비열한 사람인데 아남이 죄를 논할 때 무슨 핑계를 댈 것이 없소서 역당에 가녀하였다고 운운하는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당시에 사람들이 을사사와 연류되었던사람의 원통을 부르주고 언어를 베풀기를 상상에 간절히 바라었는데 대간인자가 도리의 역당이라고 지목했으니 이는 아남 한 사람 때문에 여러 현인들이 신원될 길을 막아놓은 것이니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전 예조판사 의 윤춘년은 인물이 경망스럽고 살이 어두워지임을 제수할 적마다 자기 마음대로 신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고치기도 하여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중의 사람이 따를 바를 모르게 하였으니 조정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육경의 바늘에 있는 자는 자연히 안정에 힘써야 하는데 경솔한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여 걸빛하면 정치를 물러하게 만들어서 본디 물리가 많았으니 바지 가서서 윤춘녀는 윤원영의 족지이다. 윤원영에게 빌부터 상소하여윤 원로를 주의해주록청했했데이이문에에신하하여현현직을루루쳤쳤다 경망스럽고 방자하며 자신하였으므로 경박한 무리가 많이 조차 강 y 하였는데윤춘 y 이망 k n o 스스 o u know, y 스스 know, y 스스 know, you know, you know, 가 o u k n o 아, 노자의 학설을 수습한 것이고, 실상 정견이 없었으니 식자들이 망령된 행동을 비웃었다. 다만 벼슬살이를 하면서 약간 청렴하였으므로 원망도 가벼워 파직만 시켰다. 하니, 답하기를 전 영상의첩에 대한 일은 문정왕후가 부인으로 올리는 것을 허락하였고,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니 자주 고칠 수 없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황태 임은 귀양 보내는 것이 과한데다니 영원토록 사용하지 말라 아남은 파직하여 사용지 않게까지 하는 것은 불가하니 유나하지 않는다 연춘녀는 이처럼 무리가 있으니 아무리 경망한 사람일지라도 근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재상을 파직시킬필요는 없으니 유나하지 않는다 해다 모두 한 달이 지나도록 오래 아래니 그제야 유나하였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상교관 진사 상자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청원도 유생인 박춘원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신묘 8번째 기사 연안에 거주하는 유학한 현 적복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니 답하였다. 이 소장을 살펴보니 적을 도멸하려는 뜻이 간절하다. 그러나 이미 멀리 귀양 보내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니 다시 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효유하라. 면조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27일, 10년 9번째 에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명조시어 31권 명종 20년 8월 2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성균관 진사 성자심 등이 보우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명조시어 31권 명종 20년 8월 29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조시어 31권 명종 20년 9월 1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상균관 진사 성자하심 등의 보호를 주기라고 상서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이 10년 9월 1일 갑어 두 번째 계사해 한 무리가 지다.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이 10년 9월 2일 을미 첫 번째 계사 상균관 진사 성자하심 등의 보호를 주기라고 상서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이 10년 9월 2일 을미의 두 번째 개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3일 병신 첫 번째 계사 간훈이 아뢰기를 제주는 을미연년의 외변을 겪고 난 이후 옛날의 본성함을 대착지 못하고 있는데 소복시키는 책임은 오로지 목사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정에서 유의하여 가려보내고 오는 이스니야 날로 더욱 황폐하여 져 마을이 비고 심지어 민간의 감귤나무까지도 모두 관가에 지부하고 함부로 열매를 거둬들이니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에게 좋은 말이 있으면 절반 값만 주고서 청탁이 내려온 데에 보내니 누적된 폐단은 이미 고질이 되어 국가의 부고가 되는 땅을 공허하게 만들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신임 목사 이 선우는 몹시 탐욕스럽고 포확해서 이르는 곳마다 지나치게 거두어들였습니다. 지난번 변수로 있을 때군졸을 침악하여 곡식과 포목을 배로 운바나의 승품 되기를 도모했습니다. 그의 방자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천재하는 지금을 주어 일방의 생명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수 있겠습니까? 바직시키고 대신할 사람을 가려보내소서하니 답하기라 아, 파직할 필요는 없으니 채직시키라 하였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지사 성자 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한 마리가 지다.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한도가 아래기라. 윤원영은 권세와 공헌을 빙자하여 오래도록 위복의 권한을 휘두르며, 생살 여타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어도, 자 사람들이 감히 의논치 못했습니다. 남의 노비와 주택 토지를 털어는 자기 물건이라고 하여 빼앗고, 혹 샀다고 하여 빼앗고. 빚이라고 하이면서 빼앗기도 하였으니, 서울이나 지방을 막나하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호소할 길이 없어. 물이나 불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윤 원형이 쫓겨난 이후 다시 해를 보는 것처럼 기쁘게 여기는 날마다 본부에 소장을 낸 것이 있더래 가득합니다. 서울도 그러한데 더구나 원언을 품은 지방민은 몇백 명이나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원통한 우울한 사람을 심리하는 것이 불을 꺼는 것보다 급합니다. 정리에 크게 관계되는 것은 본부가 처결할 수 있으나 민사에 관계되는 잡다한 일들은 본부가 일일이 밝힐 수 없으니 대소인민 중에 윤원영에게 빼앗기고 되돌려받지 못한 자는 사건을 맡은 관하에서 우선 처결하게 하시고 또이 뜻을 팔도의 감사에게 알려서 원동하고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반당의 쓰는 정원이 있고 중국 사신이 경멸하는 양계와 황해도에 가고 오래 사는 사람은 개체할수 없는 것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원영은 제멋대로 사반을 점유여 없는 것이 없어 물정이 몹시 분개하고 있으니 팔도 감사로 하여금 강명한 자사원을 책정하여 빠짐없이 세출해서 기록하여 아래 다음 일일이 군보의 결승 원에 증당하게 아서하니 모두 아렌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저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4일의 장료, 도반적의사, 상경관 진사, 상자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최 등랑 등 200여인이다. 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5일 무술 첫 번째 개사. 가은이 아르기를 금년의 흉년은 작년보다 변화됩니다. 전라도는 약간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절반은 완전히 굶주리고 있고 정홍도는 전혀 거둘 곳 없는 붉은 땅입니다. 지금 만약 전마사가 내려가서 군사를 내어 말을 몰고 없는 양식에 부욕을 시키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정이 큰 것이기는 하나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오늘날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니 천마사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해조의 문헌하여 처리하라고 답하였다. 시종이년월일에서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 병안도 병사 김덕룡의서 장을 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신임 우후를 오늘 중으로 차출하여 내려보내셨 정승헌은 사음에 패하고 도망을 쳐 돌아왔으니. 지게 있게 할수 없으며 신임 우후를 오늘 중으로 차출하여 내려보내서서 정성하는사 음의 패하여 도망쳐 들어왔으니 지게 있게 할수 없으며 위원 군수도 당연히 차출해야 합니다. 김덕룡의 설장은 다음과 같다. 서해평을 채탐하는 이일 때문에 정예군사 300을 뽑아 3위로 나어 들여보냈습니다. 호위인들이 때를 지어 나와서 비오듯 화살을 부보니 우리 군대는 대우를 잃고 도망하여 중위장인 본도 우후 봉헌은 간 곳을 알수 없고 전 위장인 위원군수 정성헌은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명절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상자심 등이 보우를 주기라고 상소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 최 등란 등이 보우를 주기라고 상소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명절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남응우는 성품이 청렴하지 못하다. 수제로 주군을 역임할 적에 날마다 가렴적으로 백성을 괴롭혔다. 경상도 관찰사로 변협을 제주 목사로 삼았다 면접실화 31권 냉종이 신년 9월 5일 무술 다섯번째 에서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접실화 31권 냉종이 신년 9월 6일 기현 첫번째 개사 전교 확인할 이번 평안병사 김덕룡을 개사로 보니 몹시 놀랐다 어제 대신과 비변사가 아랜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우후와 위원 군수를 이미 내쳤다. 그런데 봉헌이 간 곳이 없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세히 살펴 아래1로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김등룡이 위원 군수 정성원의 거짓 보고 때문에 봉헌이 간 곳이 없다고 벌써 치기하였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교가 이와 같은 것이다. 삼금과 비변사 당상이 의계 하기를 삼가 평안병사의 서장을 살펴보니 착구장은 이미 호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정성호는 전위장으로서 뒤따라 들어가려는 찰나 호인이 화를 서며 막아 싸우니 협력하여 공격하지 못하여 인설한 군인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자 뒤를 쫓아가서 잡을 힘이 없다고 핑계하고 즉시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우후 봉은은 중위장으로서 전위가 패한 것을 보고 합세하여 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 두려워 스스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달아나서 적도로 아이금 흉악한 마음을 제멋대로 부리게 하여 국 위를 손상시키고 크게 군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정성은의 첩보에는 참혹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봉훈이 뒤따라 올린 첩보에는 전위에 소속된 정병 유완이 호인 하나를 못 뵀다 하였고 또 정성은이 호인 4명을 쏘아 죽였다 했으니 앞뒤의 보고 크게 맞지 않습니다. 정승헌이 정승헌이 처음 정다마라 들어갈 때호인이 숨어서 정성헌을 기다렸는데 정성헌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토여 나누어서 화를 쏘아대니 정성헌이 탄 말이 뛰어 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호인이가을지고 달리어 들었는데 부하병사가 정성헌을 끌고 나와 말에 태우고 돌아왔으니 어느 결을에네 명이나 쏘아 죽였겠는가. 더구나 봉헌과 정성헌은 당초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성은이 쏘아서 맞었는지 여부를 알겠는가? 정성은이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몰래 봉헌을 중상하여 거짓으로 아뢰었으니 두사람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주장은 즉시 유래의 가여 군유를 엄하게 하지 못했으니 역시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또 허실을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거짓으로 아뢰었으니 김등룡이 사정에 이끌려 거짓 보관제는 더욱 크다. 정성헌과 봉헌은 모두 잡아다 추문하소어 그리고 고인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 들어와 제멋들의 농사를 짓고 집을 짓기까지 하였으니 그들의 음흉한 계리악은 못하는 짓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탐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날쌔고 씩씩한 병조를 몰래 보내어 도로에 굽고 고든 것과 행군의 난이 및 복병을 설치할 만한 유예체가 있는지를 여러 차례 살펴봐 군기를 누설하지 말아서 저들이 비방함이 없게 한 뒤에 장수를 가리고 병조를 훈련시켜 적굴로 들어가 탐색하게 하는 것이 주장이 할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동룡은 엉성한 계획으로 갑자기 원군이 없는 군대를 파견하여 경솔한 행동으로 실패하였으니 그대로 지게 있게 할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하니 모두 아랜 데려와라고 답하였다 또아래길를 호인이 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집을 짓고 구를 파서 농사를 짓고 오래 살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정탐하는 점 우리는 살해할 계획이 없었는데 저들이 먼저 군대를 일으켜 한가하여 많은 군마를 살상하기까지 했으니 몹시 통분한 일입니다 만약 저들의 땅에 깊숙이 들어가 크게 톱을 하려면 부득이 이리저리 계획을 세워서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야 군사를 일으킬 수 있거니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사는 자들이라면 하루라도 우리 턱 밑에서 편히 자게 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올해 안에 평안, 황해, 양도의 날생 군대를 일으켜 불위에 엄습하여 모두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음막을 파헤쳐 나라의 위험을 보여서 길이 후완이 없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은 분명, 분병인 듯 하지만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오는 호의는 용서하지 않고 참수하겠다는 것은 저들과의 굳은 약속이니 저들도 이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 곱고 의리가 굳으면 명이 없는 것은 거심할 것이 없습니다. 세 병사는 저들의 요새질을 잘 알고 지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철저히 뽑아 보내야 하니 만약 합당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면 산망을 가질 것 없이 단망으로 주위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강계부사, 만포첨사, 우후평사 등의 벼슬도 반드시 가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도의 토병은 민첩하고 용감하여 남쪽 지방의 백사람이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으니 참으로 국가의 정예의 병입니다. 그 공로에 따라 추천하고 장려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개본색에 기록된 적을 목 빼고 쏘아 죽인 사람은 해조로 아여금 공의 경중을 따라 논상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아랫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명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성자심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유나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최등란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였으나연화하지 않았다. 황해도 유생인 진사 봉강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하였으나연화하지 않았다. 면접시로 3 1건 명종 20년 9월 6일 기한세 번째 기사 고경호를 의정부 사인으로 양응태는 사물을 주선하고 능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를 삼고 귀척을 부치, 부쫓았다. 권한사람이 전영을 맞자 이끌어서 당상으로 올려주었다. 동네 부사로 삼았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6일 기해한 네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7일 경자 첫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길은 옥체가 밀양하시 약을 올리는 데가 많으니 걱정되고 민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상사를 만나며 별전에서 거려하였으니 이는 평상시에 두려약 만약 질병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 권도를 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별전은 설렁한데다가 가을 바람이 벌써 싸늘해져 찬 기운이 침입하여 오면 모르는 사이 영유가 쉽게 손상될 것이니 그때 가서는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헤아리시어 몸서 옥체를 사랑하시어 깊숙한 내전으로 이어와서 써하니 답하기를 내전으로 이어 하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으므로 유화하지 않는다였다. 하두번 아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면조시로 31권, 냉동이 10년 9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경관 치사 성자, 심 등이 보호를 적이라고 상소했으나유화하지 않았다. 면접실로3 1일명 능종 20년 9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김수문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공사금을 강계부사로 장필무를 만보첨사로 소흡을 평안도 우후로 삼았다. 면접실로3 1일명 능종 20년 9월 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밤에 천둥이 쳤다. 유승이 장상 아래에서 나와 간방 하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 길이는 1, 2착점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면접실은 31건, 명종 20년 9월 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본주의 천둥 붕괴가 크게 치다.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면접실은 31건, 명종 20년 9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고형감 김안수의 첫 강씨가 전후로 소장을 올리기를. 사위 윤원영은 젊었을 때딸 김씨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의 소녀 정난장을 얻은 이후 임금을 속여 내쫓고 김씨의 사완비 구슬이 가히 복한 보기 로안 노향년 복년 헌년 명장 등을 잡아두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도리어 종들로 이고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하게 하였고 그의 가산을 모두 빼앗고 마침내 종족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씨가 매우 굶주려서 정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정난정이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몰래 구슬을 시켜 김씨에게 올리게 하여 김씨가 먹고 즉시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모두 그 원통함을 알고 있었으나 대단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소장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여스이 몹시 놀랍습니다. 본조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으니 금부로 보내겠습니다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난저시로 31일 건명종이 0년 9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선 이탁 대사관박슨 등이 아래기를 주윤원영의첩정 난정은 영비의 소생인데 윤원영이정 처를 버리고 부인으로 올리기를 도모했으니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할 수 없는 강상에 큰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데도 적시 개정하지 않으면 인륜의 차서를 잃어서 나라가 나라고 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만약 정난정의 작첩을 거둔다면 정실과 첩실의 명분이 저절로 바른대로 돌아갈 것이다 고 생각했는데 무리가 남편이 죄를 지어 이미 관적을 삭탈당했으니 첩의 작첩은 해조가 자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니 논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안관의 자리에서 정처와 첩실의 대사를 놓은 하며 그 글의 문자를 구성할 적에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무리를 일으켰으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 윤원영의 지휘 목을 정, 논할 때 윤원영이 처 김씨를 버려 동물에 의해 죽은 것은 중외에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신들은 이 사실을 잘못 듣고 굶어 죽었다고 힘써 아뢰었습니다. 지금 형조가 입게 한 말을 보니 신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매우잘못아려었으니 신들을 채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전파된 일을 가지고 아려었으므로 각각 다른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물러나 물러날 기다렸다. 면저시로 3 1일 권명종 20년 9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황문관 부지야 김귀영 등이 상처하기를 양사가 이웃 논행의 처벌 허통하여 개정한 일 때문에 농기할 적에 내용을 살피지 않고 문자를 구성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출사하지 않습니다. 문자관에는 분명치 않았으나 주된 뜻은 본디 정초와 첩실의 명분을 바로잡는 데 있었는데 어찌 잘못된 바가 있기까지 하겠습니까? 더구나 김 씨가 동물에 피해를 입은 일은 한간에 잘 전파된 소문에 선우가 있는데 당초에 들은 것을 가지고 아랜 것이니 역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대선 이탁 이하와 대사관 박순희하는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맹조실록 31권 명종 20년 9월 8일 신축 4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서방의 호로들이 우리 땅에 가깝게 다가와서 제멋대로 농사를 짓고 초막을 짓기까지 하였으니 엄흉한 계략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탐하는 군대를 일으킨다면, 주장은 반드시 변경에 나가 거주하며 직접 지휘하고 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래도 변이 생길까 걱정이 없을 수 없으니, 그럴 때는 조정에 품달하여잘 조치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평안 병사 김동룡은 멀리 주진에 누워서 경솔하게 외로운 군사를 이렇게 함부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염탐하러 갔던 여러 장소가 폐전하고 돌아오게까지 하였으니 군사 기밀을 잃고 국위를 그 손상시킨 것이 큽니다. 김동룡을 함께 잡아다 추문하소서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언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8일 신축 다섯 번째기사 상균관 진사 성자심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최등란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황해도 유생인 생운 봉강 등이 보우를 죽이라고 상소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명절시록 3 1건 명종 20년 9월 8일 신축 여섯 번째 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절시록 3 1건 명종 20년 9월 9일 애민 첫 번째 사상균관 진사 성자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소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추해 등란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소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절시록 3 1건 명종 20년 9월 9일 이민 두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0일 개며 첫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란 대체로 제사의 예절은 본래 강쇄함이 있으니 정으로도 맞게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예는 품절함이 있어 조금도 벗어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을 따라 예절에 벗어나게 하여 일시의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배단을 크게 끼칠 뿐만 아니라 구세의 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충분히 강구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들은 늘으니 순회세자의 3년상을 치른 후에 묘궁에서 지내는 크 모든 크고 작은 제사를 폐하지 않고 그대로 애통행하여 영원토록 상례를 만들었다니 이는 참으로 성상의 애통의 하시는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대이로 말한다면 순회세자는 성상께서 성상에게 신하이니 매우 온당치 않고 부일의 폐단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해조로아의 검 널리 예문을 상고하고 대신에게 의논해서 상의하여 정하소서. 그리고 김씨의 계집종 구슬의 범죄는 강상에 관계되니 현관에게 추국하라 명하시어 옥사를 중히 다루소서 하니 답하기를 순애세자의 묘궁 제사는 내가 일찍 죽은 것을 슬프게 여겨 정한 것이니 예문을 상고하고 대신에게 언연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유화하지 않는다. 형관에게 추국을 명하는 일은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연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0일 개미어두 번째 기사 카논이 아래 기를 이은 원형은 몸소 돼지를 지어 관적이 삭탈되고 향리에 방귀 되었으니 지난날 국장 때 약간의 공으로 규례에 따라 내리는 상은 오늘에 행할 수 없습니다. 윤춘영과 아남도 모두 주의를 지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도 원전을 베풀 수 없습니다. 상격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모두 아랫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왼조시로 31관 명종 20년 9월 10일 개묘세 번째 기사 상균관 진사 성자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소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추의, 등난 등이 보우르족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황해도 유생인, 생원, 본광 등이 보우르족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실어 31권, 명종 20년 9월 10일 개뮤네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의 천둥과 벼락에 치다. 면저실어 31권, 명종 20년. 9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헌두가 순회세자의 묘궁 제사에 대현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납향제를 지내지 않으니 이것이 강세한 것이다. 유나하지 않는다. 면저실라 31권 명종 20년 9월 1 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상자심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생인 진사 최 등란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황해도 유생인 세원 본강 등이 보호를 주기라고 상사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면저실라 31권 명종 20년 9월 10일을 쌓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문안드리니 답하기를 열이 오르는 것은 감하여진 한 듯하나

지난날 내전으로 거처를 옮기시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조소하시기를 여러 차례 청하였는데 삼께서 미안하자고 하시고 그런데 연호하지 않으셨으니 몹시 민망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을이 벌써 깊어 가, 날씨가 싸늘해졌으니 썰렁한 외전에 그대로 거처하시며 바람을 쏘이고 찬기를 느끼게서는 해 더욱 안 됩니다. 신들이 내전에 거처하시도록 청하는 것은 평시처럼 조음하게 위위를 가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정 깊숙한 곳에서 적절하게 간호하고 조습하시어 옥체를 편안하게 하시라는 것뿐입니다. 불의에도 거상 중에 병이 나면 나이 많은 부인으로 하여금 간호하게 한 일이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지방으로 사명을 받들고 나가게 되면 부인이 수행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대개 부인은 조습을 잘하는 데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혐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전례를 본받아 특별히 나이 많고 이를 잘 아는 부인을 골라서 좌우에서 모셔 음식을 잘 살피고 의복을 적절히 조절하여 봉양하게 해야 할 것이니 병을 조섭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대부도 거상 중에 병이 나면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편히 조습해야 회복될 수 있는데 다구나존귀하신 성상께서 오래도록 외전에 거처하시면 환시들이 봉양하여 예절과 분한이 존엄하시니 차고 더운 것과 나을 것. 익힌 것에 에 따라 맞춰 조절하여 지화할수 없고 기가하고 거동하는 데 있어 잘못된 것도 길을 타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점점 쌓이면 더욱 질병이 타고 들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들이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목소리> 종사를 맡긴 뜻을 생각하여 시민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속히 내전으로 거처를 옮겨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정량하소서. 그리고 상의 병환은심열인데심열을 알란 중에는 번거롭게 주도하라는 것이 제일 해롭습니다. 옥체가 회복되실 때까지 번잡한 사무는 일제 중지하시고 유생들의 상소도 우선 정원에 두었다가 옥체가 회복되신 뒤에 입게 하게 하여 되도록 일을 줄여서 심기를 고르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전부터 거처를 내전으로 옮기라고 여러 차례 주청하였으니 내가 편리한 대로 잘 조처하겠다. 요즘 유생들의 상소가 너무 지리하다. 재생들이 만약 내가 편치 않은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정지하고 물러갈 것이다. 비록 그대로 상수한다 하더라도 우선 정원에 두고 대내로 들이지 말라 하였다. 명조시로 31권 냉종이 10년 9월 12일 을사 세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성자심신들이 보호를 죽이라고 상수하였다. 황해도생은 본강 등이 보호를 죽이라고 상수하였다.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기 때문에 상수를 정원에 두고 대내로 들이지 않았다. 명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2일 을사 4번 제기사 심의겸을 혼문과 부응기로 김추문은 사람이 꾸미미었고 까다롭지 않으며 벼슬살이 할 때는 창백하게 하고 백성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하였으며 법도 있게 처신하여 나주 목사로서 이 직에 제수되었다. 성균관 사성으로 정유일은 약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여 세속과 구차스럽게 화합하지 아니하는 절조가 있었다. 직감으로 삼았다. 며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2일 을사 다섯 번째에서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며조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3일 병호첫 번째에서 약방 제조등이 문안들이니 답하기를 정세가 어제와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제조등이 또중궁전의문안들이고 이어 아래기라. 임금의 욕조가 허약하시니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 약정을 설치하고자 하나 상께서 놀라셔서 나이 병이 반드시 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까? 염려되어 신들이 더욱 답답합니다. 아니 답하기를 주상의 정세가 이와 같은 내 마음이 만극하다. 시 약정을 베스라고베스한 이유는 뒤에 계달하는 것이 무왕하겠다 하였다. 면조시월 31번 맹종 20년 9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장원인 문안들이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산물이 갇히다. 밤에 유생이 여성 아래에서 나와 위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바리와 같고 꼬리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 문안들이니 하였다 나의 원기가 순월 사이에 괴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루걸러 문안하라. 명조시라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장미 두번째 기사 정원인 문안들이이다 명조시라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장미 세번째 기사 삼군과 동서반 이품이상이문안들이니답하였다내 원기가 허약한 것이니 오래 조리하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문한하지 말라. 명조시라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장미 네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나의 원기가 허약하여 여러 나라 두고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고자 한다. 대사에 관한 전례를 석히 서게 하라. 증궁이 간청함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면제 7월 31일 권명종 20년 9월 14일 정미 다섯 번째에서 정원이 아래기를 전교하신 사면에 관한 전례는 벌써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종조의선언는 모두 대신을 명초하여 중신을 보내 기도하게 한 전례가 있으니 지금도 대신을 명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래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면조 시로 31일 건녕종이 10년 9월 14일 장미 여섯 번째에서 장원에 전교하였다. 내일 영평유의 집으로 이어하고자 하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리라. 면조 시로 31일 건녕종이 10년 9월 14일 장미 일곱 번째에서 영의정 이준경과 좌의정 심동원이 아래기를. 신들이 내일 거처를 밖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듣고 상의하였습니다. 조종조의 내전이 간혹 여의원집으로 이어하신 적은 있었으나 지종께서 비좁고 지저분한 여의원집으로 이어하셨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거처를 옮기신다면 궁궐이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사의못이 미안하고 방슬 따위는 더욱 미될 것이 못 됩니다. 임금의 거동은 만인이 보는 것이고 오랜 세월을 두고 우려를 봐라 경솔리 처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시어 골레의 마당 한 곳에 편리한 대로 고처를옮기소서소 아니 답하기를 병을 조리하기 위하여 할수 없이 어연짐으로 옮기는 것이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면접실록 3 1일권낭종이0년 코일 십사일 정미 여덟 번째에서 약방 제조 등이 아르기를. 신들은 느리니 조종조에는 인근께서 조금이라도 편치 않으시면 약방제들은 어려 반드시 약방에서 유숙하고 옥체가 회복된 뒤에 물러갔다 합니다. 지금 옥체가 전에 비해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제조가 곧 바로 물러가는 것은 미안합니다. 신들은 조종조의 구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맹조실화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장미 9번째 기사 중신을 보내어 종묘 사직과 명산 대천에 기도하다. 맹조실화 31권 명종 20년 9월 14일 장미 10번째 기사 사면령을 내렸다. 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 신명이 불상이 여기지 않아 국가의 재앙이 임, 이미 많은데 내 몸이 영위가 순환이 되지 않아. 질병이 여러 날 계속됨으로 신민에게 사면의 은전을 베풀어 신명에게 도움을 얻고자 한다. 내가 몇번 치못한 자업으로 대업을 받아 주 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어찌 정치와 형벌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세 자를 잃었으니 나라는 장차 무엇으로 근본을 삼으며 화가 자전에게 미쳤으니 하늘이 또 의지할 것을 아삽았다. 참혹한 일을 거듭 당할 마음이 괴롭고 애태움이 것이 병이 되었다. 기거가 마땅치 않아 침식이 달지 않고 피곤함이 갈수록 심해져 약물의 효율력이 없다. 억사가 오래 적체되어 혹시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신리 되는지 아는 자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닐까 염려돼요. 이에 대사의 언전을 베풀어 신명에게 강령하게 하여 죽기를 빈다. 아, 천둥과 비가 내려 천지가 분리듯이. 너그러 정사를 행하여 백성과 함께 기뻐하며 화순한 상서가 이르게 한다면 그 약을 쓰지 않고도 병이 나을 것이다. 연저 7월 31일 권명종 20년 9월 14일 정민 11번째 개사 평안도 강계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다. 2등과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 중궁전의 아래길을 상의 욕제 5시 허약하시니 이어하실 때 오늘 영평 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미리 전교가 있었다. 연 위에서 흔들리어 열기가 위로 치솟기라도 할까몹없이 염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상께서 저보금 회복된 뒤에 이어하시는 것이 옳 듯한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았다고 답하였다 명조시 g 31권 명종 20년 9월 15일 무신 두 번째, 잤, 사 대신들 영상 이중, 경조상 심통원 우상 이명 영평봉군 윤계에게전 n 하기를 지금 경도를 인견할 것이니 도승기와 사관 o n 의 when y 이 u gay again, son, go, h a g r 신들을 인견하실 때 인근께서 옥체로 움직이실까 이 걱정이 되니 누신채로 인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겠다고 답하였다. 사실 상이 관복을 갖추고 경춘전에 나아가 즉 침전이다. 상의 환후가 몹시 대단한데도 대신에게 예의를 차려 관복을 입고 보시었다. 상께서 열이 심하여 입시한 신하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성지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니 박계현이 일어나서. 부복하자 그제야 알아보았다. 비만기로 전교확인라 내가 요즘 심열이 극심하여 여러 나 겨우 부지하였고 원기도 허약하여 기거할 수 없다. 약방 제조가 여러 차례 들어와 살피기를 청하였으므로 경들도 함께 들어와 살피게한 것이다. 그러나 예의에 어긋날까 염려된다 하였다. 통원이 아래기를 인근과 신하 사이는 부자, 간과 같은 것입니다. 신들은 인근께서 누우신 채로 인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독을 갖추기까지 하셨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게다가 예의에 어긋날까 염려된다고 공부하시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의관이 진맥하고 맥박의 증후를 개달하고자니 상이 물러가서게 하라고 하였다. 중경 등이 아래기라. 요즘 신하들을 적견하지 않으신지 오래되었으므로 신들이 한번 천안을 뵙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여 날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인견하여 주시니 신들은 고맙고 기쁠 뿐만 아니라 천안도 매우 합병하셔서 오래지 않아 쾌차하실 나라를 볼수 있을 것이라 더욱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동공을 오래 비워두고 국본을 아직 정하지 않으시니 요즘 인심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성상의 춘추가 한창이시고 인신이 모두 도우니 모지 않아 성사의 탄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보는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야 인심이 매이는 바가 있고 종사가 힘 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상께서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신하를 항상 절박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인견하시니 감히 이 뜻을 엿집니다. 이때 상이 열이 심하여 잠시도 듣. 기 힘들어 함으로 이 계사를 올렸는데 상의 보시고 불편한 기색이 많았다. 제 3일 읽어보고 오래 있다가 답하였다. 하니 답하기를 요즘 오랫동안 인견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인견하니 참으로 우인한 것이 아니다. 또 나의 걱정도 항상 세자에 대한 일에 있다. 그러나 큰일을 미리 정할 수 없으니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였다. 증경등이제차 아래기를 군신들의 뜻도 감히 즉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께서 만일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가끔 인견하시어 배양하는 뜻을 보이시면, 종사는 그래도 힘입는 바가 있게 될 것이고, 후일의 상사가 탄생하게 되면, 저절로 물러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대개의 통달한 생각입니다. 고사를 상고하면, 송 인정은 천추가 24세였는데도 오히려 계사를 생각하시오. 종성을 공중에서 양육시켰고 고려의 성종목종은 모두 성현의 작품은 아니었으나 겨우 30세 및 남짓한 연세에 현명한 단언을 내려 계사를 정하였는데 노원하는 자는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송합니다.고사에도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으므로 감히 아뢰니다 아니 상이 답하기를 내전에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다.하였다. 당 세상이 화답하기 어려워서 이같이 하교하였으나 실은 후사를 정하겠다는 뜻이 없었다.이날 아침에 성상의 환우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여 인심이 황황하더니 대신을 인견하신 후로 인심이 조금 안정되었다.면 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중궁전이 대신들에게 언서로 효유하기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줄 알고 있으나 애통함만극한 음에 미안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감히 말한다. 성상의 환우가 위중하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저죄인들의 죄는 중하나 답답해하는 마음을 풀어주어 천심이 감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양등 멀리 귀양가 있는 사람은 죄를 감하여 건도로 양해하고 기타 귀양가 있는 사람은 모두 방면하라. 윤원형도 용서해주고 의금부 사헌부 형주의 주사람들도 모두 방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재 사람들이 기발할일 도우러 거행하고 잘 뿐이다 하니. 좌의정 심도는 혼자 약방에 딱회계하기를 신들이 오늘 들어와서 용안을 뵈니 크게 위중하시지 않은 듯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대사라는 임금의 정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문에는 국가와 강상에 관계되는 자는 석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윤원영은 모두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는 이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중도에 입배할수 없고 또 석방해서도 아니됩니다. 그밖에도 간용을 도와 악한 일을 하고 조정을 어지럽힌 무리는 석방할 수 없으며 군부에서 추국하는 옥사는 첩이 철을 살해한 것이니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공문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헌부 형조의 등의 죄수는 각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면에 의하여 분간하였습니다. 이번에 크게 홍언을 내리시어 서우리나라 지방을 막론하고 사면된 자가 매우 많으니 자연히 화기가 널리 통하여 신의 감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하필이면 경솔하게 중죄인은 삭방한 뒤에야 천심을 감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계 이준경 이명은 이미 퇴청하고 소신 혼자 남아있게 삼가의지에 답합니다. 이들 삼인의 뜻도 신이 아린 것과 같고 삼인뿐만 아니라 조중 모든 신하들의 생각도 신의 생각과 같을 것이니 살피었어 하였다. 종전이 또 원서로 내리기를 상의 환호가 갑자기 더했다 덜랬다 이어 왕래가 일정하지 않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여러 차례 홍운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중에 사면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 대의에 주의를 입은 사람 모두 싹방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뻐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후로 내린 말뜻의 온저정이 모두 알게 하기를 바란다 하니 심통원이 회개하기를옥제가미령하시어 왕례가 일정하지 아니니 참으로 없이 걱정됩니다만 천주가 아직 높지 않으시니. 조리하면 자연히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아가 걱정하는 절박한 심정이 어찌 하니겠습니까? 두 차례 내리신 언설은 윤계 이준경 이명이 함께 모인 곳에서 보여야 하니 조등의 모든 신하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의 큰죄를 지은 사람은 죽인다 해도 애석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경솔하게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크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강상의 관계되는 주의인은 대법에 구애되어 석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은택 때문에 주의 경종을 헤아리지 않고 석방하였다가 다시 주의를 준다면 국가의 체통이 잘못되니 결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들과 상의하여 회개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중경 이명이 전영 문안차 이카라의 중전에게 아뢰기를 삼가 두 차례 내리신 의지를 보고 이날 내지의 만극하심을 살피니 민망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크게 홍언을 내리셔 천심이 감동되기를 바라시는 뜻이 간절하고 지극하시니, 신들이 어찌 의지를 순종하여 은택의 곤충과 초목에까지 놀리 미치게 하여 하늘의 뜻을 돌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한자를 상주고 악한자를 벌하는 것은 국가를 보유하는 큰 법이요. 양을 북돋두고 음을 응 누르는 것은 성인의 교훈입니다. 만약 선악과 음양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관용을 베푸신다면, 이는 인심을 하여금 악을 따르게 하고 양기가 꺾이게 만들어서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도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금은 일국의 권병을 잡고 있으니 반드시 선악이 제자리를 얻고 음양이 조화를 얻게 만들어야 신의가 도뇌에 미치고 은혜가 동신물에게 미칠 것입니다. 참남되고 무도한 이 양과 위복을 제멋대로 행사한 윤원영은 천지간에 간사고 매우 악한 죄인입니다. 두 사람이 죄를 얻은 것을 얻은 이후 인신이 함께 기뻐하고 천심이 협조하고 즐거워하는데 지금 만약 석방한다면 도리어 인심을 잃고 결국에는 천심을 거스르는 것이니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켜 효움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에서 말하는 무량공덕을 베푼다는 잘못된 가르침이니. 어떻게 국가를 다치고 대중을 화합시키는 요긴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사문에는 국가와 강상의 관계되는 죄인은 죄의 외시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가에 관계되는 이 양과 윤원영, 강상에 관계되는 윤원영의 첩이 만약 용서를 받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국인에게 신의를 잃는 그 신이한번 내린 명을 도우러 거두지 않는다는 뜻과 다릅니다. 고금의 일을 보험받아서 일거 일동을 인심에 합하도록 힘쓰신다면 천심은 저들로 돌아오고 화기 간널리 통하여 한량없이 복을 베풀 것이니 하늘의 영명을 비는 방법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유념하소서 하였다 중전이 언서로 답하기를 지금 내린 내의 교는 응당 전례가 없을 것이니 지금 기미안하다 그러나 주상의 증후가 일정치 않으니 슬프고 민망한 생각이 만극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크게 답답했던 일은 옛날에 없던 일이다. 죄를 얻었기 양간 사람은 죄를 가하히 하루 정도 걸리는 가까운 것으로 옮기고 옥에 갇힌 죄수는 일일를 하나에 우선 석방하라 이처럼 걱정이 절박한 대로 당하여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함께 홍언을 입게하여 모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자 한다 영천의 신인은 우선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 중견과 이 명이 회개하기라 오늘은 이미 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의논하여 개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중 주의 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천일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천이 같은 사람은 국가와 강상에 관계되는 주의 인이니 석방한다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의 아, 인이 아니니 석방한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면저시로 3 1건 명종 20년 9월 16일 기요두 번째 기사 영의정 이중경 우의정 이명 등이 문안들이니 백관이 모두 골정에 이르렀다. 다 파였다. 내 기운이 점점 화평해지니 문안하지 말라. 면저시로 3 1건 명종 20년 9월 16일 기요세 번째 기사 이준경 등이 중전에게 아뢰기라 어제 저녁에 의지를 받들었으나 골문을 닫을 시각이 임박했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지 못하고 곧 퇴청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오늘 신들이 일제히 모여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의지에 이런 내교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몹시 미안하다 하셨는데 신들이 헤아려 보도 이와 같은 일은 전례가 없었으니 심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만극한 중에 나온 것이므로 신들도 사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윤원영 이양미 간용을 도와 정치를 어지럽힌 무리와 적처를 죽인 처분 이미 강상에 관계되는 주의를 범하였고. 사문에도 국가와 강상에 관계되는 이외에는 모두 사면하라는 말씀이 있어 벌써 국내 크게 반포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사문을 반포한 후에 갑자기 이들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신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한번 전파되면 인심이 흉흉하여 두려워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고. 조관, 조정 백관과 대관 시종들도 틀림없이 시끄럽게 따지고 들 것이니, 임금에게 심려를 앓고 계신 이 때에, 더욱 소유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상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며, 안정하고 조섭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대체로 인심이 향하는 것은 천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인심을 어기고, 이치에 거스리는 언어를 억지로 행한다면, 더욱 하늘에 노염을 사서 보고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깊이 생각하시어 이런 뜻을 나타내지 마소서 하니 중전이 언서로 답하기를 어제 어의관들이 입시한 후에 만극한 뜻을 고하였으므로 어찌알 바를 몰라서 사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대신과 의논하였다. 삭방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알았다 하였. 면접7로 31일과 명종 20년 9월 16일 기요 네 번째에서 햇늘이 갇히다.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 시로 31일과 명종 20년 9월 13일 경설첫 번째에서 약방 제조 등이 문안들이니승전색 최한형이 오래 있다가 나와 말하였다. 문안하게 다고 들어가 아래는 임금께서 기운이 없이 피곤하 피곤하셨습니다. 제차 비답하시기라 간청드리니 그제 무난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그래서 승종께 아리니 답하시기를, 오체가 여월은 날 회복되지 않으시니 만극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17일 경술 두 번째 에서 정원인 문안 드렸다. 이날은 상의 환우가 더욱 심하여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르니 중애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리고 국가에 세자가 없으므로 인심이 불안해하고 의심을 가지는 것이 전보다 더욱 심했다.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17일 경술 세 번째 에서 양평본근 연계 영의정, 이준경, 좌의경 심통원, 우의정, 이명, 조찬성, 홍성, 조참찬, 송기수, 우참찬, 조원수, 형조판서, 권철, 이조판서, 오경, 공조판서, 최세형, 예조판서, 박영증 형조판서, 박충원, 대사원, 이탁, 부재학, 김기영, 대사관, 박순희, 언서로 중전에게아뢰기라 국본에 대한 일은 지난번 신들이 입대하였을 적에 개청하였는데 상기사 아직 확답이 없으시니 신들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몹시 불안해하고 있으니 지금 인심을 안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전에서 마음을 두신 데가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 준경 등이 후사를 장하는 일은 늘설시이 없다 하여 박계연을 시켜 이 계사를 쓰게 하고 봉화에 들어갔으므로 사관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개청한 뒤에 비로소 그 초안을 보았다. 하니 중전이 뒤에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조금 있다가 중전이 전교하기를 이림없이 망극하니 후일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이 준경등이 아뢰기를 이런 속히 단안을 내리셔야 하고 의심을 갖고 망설여서는 안 되니 오늘 중으로 결정하소서 하니 중전이 친필로 써서 내리기라. 국가 일이 만극하니 더큰군 중종 대왕의 서자이다. 이름은 이초인데 죽었다. 이 셋째 아들 이균을 입시시켜 시약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중경 등이 함께 의논하여 중전에게 아뢰기를 하세 이균을 입시시켜 사, 시약하게 하라 하시니 이심이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사인데 주삼께 품어 결정하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품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한자라도 반드시 어필로 써서 내리신 후에 대의사를 결정하소서 상의 후환이 조금 나아지신다면 신들이 입대를 청하여 직접 전교를 받들겠습니다. 하니 중전이 언서로 답하기를 상께서 본래 심열이 있으신데다가 상사를 만나 거상하시느라 오랫동안 심열이 낫지 않고 더하여 이처럼 미련하게된 것이다. 만약 이 일을 개품한다면, 틀림없이 마음이 동화의 증거가 더욱 중하여질 것이다.그러므로 감히 알일수 없으니, 우선 이렇게 결정하였다가 회복되시면 다시 개품하는 것이 좋겠다.만약 지금 대신에 입대를 청한다면, 심혈이 더하여질 것이니, 입대를 청하지 말라.간절히 바란다 하였다.이 준경 등이 회개하길. 기 신들이 삶과 의지를 보니 심혈에 아직도 남아있다 하므로 몹시 걱정이 됩니다.이 일은 중대한 것이라 주상께분달하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는 것이니. 대전에서 잠시도 잊지 말고 유념하시었다가 조금 돌아신 틈을 타서 힘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은 반드시 상의 명을 얻고서야 물러갈 것입니다.하니 중견이 언서로 답하기라 아는 뜻을 알았다. 어떻게 마음에 새겨두고 형세를 보아 폄하고 결정하겠다. 지금 당장은 개, 결코 개품할 수 없다 하고 조금 있다가 중령이 다시 언서로 견교하기라 방금 국본에 대한 일을 제, 어, 잠시 개품하였더니 상심이 몹시 동요하셨다. 결코 이런 시기에 개품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중경 등이 그제야 물러갔다. 이날 부정 윤건이 자비문과 수상의 처소를 7, 8차나 왔다갔다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 준경이 윤건을 통하여 중전에게 은밀하게 아뢰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으니, 윤건은 바로 신강의 매부이기 때문이다. 백관이 골증에 모였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동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8일 신내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인 문안들이니 기후가 어제와 같다고 답하였다. 심 동원 등이 승전색 주 태문에게 이것이 상의 명인가 하고 물으니 내전이 이처럼 정교하셨다고 답하였다. 면저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18일 신내두 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 좌이정 심통원 우의정 이명 조찬성 홍성 좌참찬 송기수 우참찬 송언주언수 병조판서 권철 이조판서 오경 공조판서 최세영 이조판서 박영준 영조판서 박충원 대사 이타 부재아 김기영 대사관 박순희 언서로 중전에게 아뢰기를 임금의 환우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 나지 않으시니 걱정스럽고 답답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제 하사하신 씨 약할 사람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명의 없으시니 신으로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상께서 미령하시어 아직 엿줬지 못하였는데 소문은 벌써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데 그 사람을 그대로 사제에 있게 하는 것은 몹시 미안한 일이니 상께서 짐작하여 잘 처리하시고 보호해 주어야만 인심이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일임으로 이처럼 걱정스러고 민망한 때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연설로 답하기라 상의 환우가 오랫동안 낫지 않은데 이처럼 부사에 대한 큰 일은 내 마음대로 독단할 수가 없고 또 진작 개품할 수도 없었다. 요즘 내 마음이 어리중절하여 정신을 차리수 없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1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백관이 골증에 모이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18일 시내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의 문안들이니 답하였다. 의관이 들어와 침맥하면 내 기운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의관 김세우가 들어와 침맥하고 나와 상의 기운이 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맥박도 좋아진 듯하다고 하였다. 렌조시로3 1권행종이 10년 9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신 등연평군 군윤계 영정 이중경. 좌 이정심 동원우 이정 이명. 좌찬성 홍섬 좌참찬 송기서 병조판서 권철, 예조판서 오경, 예조판서 박학경준, 병조판서 박충원, 공조판서 최세영, 대선 이탁부재학김규영 대사관 박순이 명정문 외정에 모여 언서로 중전에게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의관에게 들어서 상의 환후가 점차 회복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의 신비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RNC 약하는 사람은 신들의 처음 생각에는 보살펴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하교에 천지가 만극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시기에 신들도 감히 다시 간청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정께서 이미 손수 이름을 적어 내리셨으니 이후에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정께서 이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상의 기운이 회복되기를 대시기를 기다려 조용히 종사의 대기를 산게 개품하여 성기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신으런 간절히 바랍니다. 한이 답하기를 엄문으로 써서 내렸다. 지난번 억제가 미량하시고 대중의 마음도 몹시 의심하고 불안스러워 망극한 중에. 사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종사만을 위하여 감히 독단의 잠시 말 끝을 꺼냈으므로 마음에 몹시 미안하다. 지금 경들이 상의 기력이 회복되신 뒤에 조용히 개범하여 성질을 내리시게 하라고 아뢰니 이는 매우 지당한 생각이다 하였다. 면쪽실월 31일 권명종 20년 9월 19일 임자 세번째 에서한눈리 가지고 양이가 있었다. 물이 위에 배가 있었는데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해의 왼쪽에는 직이 있었는데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면쪽실월 31일 권명종 20년 9월 20일 개측 첫번째 에서약방제조가 못나들이니 답하였다내 기운이 날마다 점점 회복된다. 현재 실억 30일과 능종 20년 9월 20일 개척 두 번째 기사 영평본군 윤계 영의정 이중경 좌의정 심통은 우의정 이명과 동수반 이품 이상이 문안드리고 이어 승정책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수제 은혜 세자의 대상사날이므로 감히 와서 문안들이는 것이지만 임금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심기가 동요한다면 몹시 민한스러워 형편을 보아 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증견이 답하기를 대전의 문한들이는 일은 천천히 여쭙겠다 하였다. 면접실화 31번 명종 20년 9월 20일 개축 세 번째 개사 해 양해가 있었다. 밤에 유성이 전자성에서 나와 위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배와 같고 고리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착색이었다. 면접실화 31번 명종 20년 9월 21일 카빈 아, 첫 번째 개사 약방 제조등이문한들이니 기운이 차츰 편안해진다고 답하였다. 연재실어 31권 명종 20년 9월 2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등이문한들이니 증세가 날마다 회복된다고 답하였다. 연재실어 31권 명종 20년 9월 2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밤에 번개 불이 번쩍번쩍거렸다.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절 싫어 31건 명종 20년 9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의 지진이 일어나다. 명절 싫어 31건 명종 20년 9월 25일 무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 문안들이니 기운이 점차 주, 점점 좋아진다고 답하였다. 명절 싫어 31건 명종 20년 9월 25일 무두 번째 기사 정원이 문안들이니 전격하였다. 내 기운이 점점 회복되어 가니 문안하지 말라. 명조시록 31권 명종 20년 9월 25일 무어 세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 우의정 이명이 문안들이고 이어 아래기를 옥체가 날로 회복되시니 신들은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기운은 오래 조리하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니 지금 경들이 아랜 것을 보니 나도 기쁘다. 면접실월 31권 명종 20년 9월 26일 김이 첫 번째 에서 약방 제조 등이 문안하니 답하였다. 내 기운은 편안하다. 다만 잠시 해수 정세가 있을 뿐이다 하였다. 면접실월 31권 명종 20년 9월 26일 김이 두 번째 에서 사방에 안개가 끼어 침침했다.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었다. 밤에 번개불이 번쩍거렸다. 평안도 상원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맹제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27일 경신 첫 번째 계사 약방 제조 등의 문안들이다. 맹제시로 31권 명종 20년 9월 27일 경신 두 번째 계사 초저녁의 임금이 약방으로 이역하였다. 수기하는 장사가 차례로 나가 밖에서 영접했다. 방은 명전정 결체 지극히 허술한 곳에 있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에 천둥번개가 치다. 상원에 큰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28일 신요.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의 문안들이니 답하였다. 내 기운은 편안하다. 다만 해 수가 있을 뿐이다. 면조시로 31건 명종 20년 9월 28일 신요.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연조 7월 3 1일권 명종 20년 9월 29일 임설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 문안들이니 해수가 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연조 7월 3 1일권 명종 20년 9월 29일 임설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 의정 이 명의 문안안이 답하였다. 내 기운이 날마다 점점 회복되어 가니 문안하지 말라. 연조 7월 3 1일권 명종 20년 9월 29일 임설 세 번째 기사 밤에 번개불이 번쩍거렸다.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면조 7월 31일 건 명종 20년 9월 30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약방 제조 등이 문안드리니 해수가 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면조 7월 31일 건 명종 20년 9월 30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 하였다. 영암 매 안치한 영천의신 이를 방면토록 하도록 건배 효유하라. 명조시로 31권, 명종이 0년 9월 31케, 세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대릉성에서 나와. 누성 아래로 들어왔는데 모양은 배와 같고, 꼬리 길이는 1, 2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유성이 호성 아래에서 나와 남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평안도 상원에 지진이 일어나다.